나는 한 개밖에 안 줘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쪼개서 하나씩 먹어요. 마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거 아는 척 안 하고 뭐 이러면 어떨까 내가 좀 그 걱정했거든. 마산이 정치적으로 민주당 편이 아니에요. 잘 아시잖아요. 마산시 쿠팡 물류센터입니다. 네, 여전히 뒤편으로 불길이 보이는데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네, 15시간 넘게 지속된 불로 이곳 물류센터 건물은 앙상한 뼈대만 남았습니다. 지금도 시뻘건 불길과 함께 매캐한 연기가 나오고 있어 소방대원들도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열을 견디지 못한 콘크리트가 깨지며 생기는 쿵쿵거리는 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 오늘 새벽 5시 40분쯤입니다. 소방당국은 인근 소방서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아침 8시 20분쯤 큰 불이 잡혔고 대응 단계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잔불 진화 작업 과정에서 무너져 내린 물건들에 불이 다시 번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낮 12시 15분쯤 대응 2단계를 다시 발령하고 진화 작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